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뵙던 분들도 있고, 아마 인강 들으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간략하게 오늘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은 좀뭐 처음부터 막 진도 미친 듯이 나가면 짜증나잖아요. 부담 없이 그냥 제 소개 좀 드리고, 이제 기출 풀이 시간 때 우리가 무엇을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뭐 아시겠지만, 합격의 법학원에서 이제 무역 영어랑 무역 실무, 그리고 대외환을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용훈 관세라고 하고요. 제 이메일 주소 팔리티브 LYW예요. LYW 지메일이고, 제 핸드폰 번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여러분들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최소 다음 날까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뭐 어떤 사항이든 좋아요. 뭐 공부가 너무 안 돼요. 내가 막 슬럼프예요. 뭐 하여튼 이런 상황도 상관없고, 그냥 공부랑 관련된 그런 부분도 상관없고, 질문 주시면은 다음 날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보통 저희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카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질문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카톡이나 뭐 만약에 교재에 어떤 부분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런 거 찍어가지고 뭐 이러한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문자나 카톡으로 질문을 주시면 최소 그 당일 안에는, 제 근무 시간 중에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볼 수도 있으니까, 당일 안에는 이제 회신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 이론 들으시고, 핵심 이론까지 들으시고, 이제 기출 풀이신 거죠? 아닌가요? 지금 다들 스테이터스가 어떻게 되시나요? 내년에 유예를 목표로 공부를 하시는 분. 손. 그러니까 올해 1차 합격하시고, 내년에, 올해 2차 한번 맞대기를 보시고, 내년에 이제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분. 그리고 아니면은 1차 아직 안 보셨어요. 아, 그러면 1차 내년에 보시고, 내년에 그럼 2차까지 같이 목표로 일단 하고 계신, 1차 아직 안 보신 분들도 있구나. 자, 일단 1차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 이제 9월이죠? 9월, 10월쯤 됐으니까 그래도 2차랑 1차 비중 조절을 좀잘 하셔야 돼요. 괜히 이게 2차에 너무 막 올인해가지고 하시다가 꼭 매년 있어요, 매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2차도 막좀 욕심을 부리셔가지고 모의고사도 되게 잘 보세요. 근데 1차에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매년 꼭 한두 분씩은 있어요. 실력이 굉장히 좋으심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1차 합격이 됐으면은 2차까지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뭐 회계학이 꽈락이 나오든 하여튼 뭐 어떠한 사정 때문에 불합격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9월부터는 이제 회계학이나 이런 것들은 좀 신경 체크를 해 가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뭐 유예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존처럼 똑같이 그냥 열심히 지금 두달 코스로 해가지고, 1회도 정도 잡고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이번 그 기출풀이는 좀 빨라요. 빨리 끝나요. 그래가지고 진도를 맞춰가지고 공부하시면 좀 버거우실 수도 있어요. 조금 버거우실 수도 있고, 이게 원래 두달 과정이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학원 뭐 스케줄 때문에 이게 한 달, 한 달? 한달좀 넘은 과정으로 지금 한달 반. 추석이 있으니까, 추석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끝나는 스케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얼추 보면 한달 반, 정도인데, 너무 진도가 좀 부담이 된다 싶으시면은, 그냥 본인의 진도에 맞게, 너무 무리해서 이렇게 쫓아오시려고 하시지는 말고, 기출풀이는 말 그대로 기출됐던 문제들을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기출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예측을 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기출 풀이가 예전 기출 문제랑 요즘 기출 문제가 좀 유형이 많이 틀려요. 유형이 많이 틀리다 보니까 요즘에는 조금 더 협약이랑 규칙을 원문 그대로 좀 암기하시는 게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 기출 문제 보시면서 이거를 이 책을 너무 막 내가 씹어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마시고 내가 씹어 먹어야 할 책은 기본서입니다. 기본서. 기본서가 제일 중요하고 여기에 있는 어떤 내용들은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따가지고 내가 좀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기본서에 옮기셔가지고 담거나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기본 이론도 마쳤고 이제 핵심 이론이라고 하죠. 핵심 이론이라는 과정도 마쳤고 이제 9월달, 10월달에 기출풀이를 하는데 일단 오늘은 첫 시간이어가지고 시험을 안 봤어요. 시험을 안 봤는데 2회차 때부터는 그러니까 오전 수업 끝나고 2회차 때부터는 30점 분량으로 요거는 좀 선택사항이기는 해요. 시험을 보실 분들은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시간이 조금 짧아 애매해요. 점심을 제대로 못 드실 수도 있어가지고 아니면 나는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 나는 뭔가 서술해가지고 시험을 보기에는 조금 아직은 이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저는 봤으면 좋겠죠. 그래도 뭐라도 좀 써보시는 게 좋거든요.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고. 근데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회차가 좀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제가 막 빈칸이 뽕뽕뽕뽕 이렇게 뚫려있는 어떤 그 프린트물을 하나 나눠드릴 거예요. 자, 요것도 선택사항. 요것도 답지도 같이 나눠드릴 건데 한번 서술을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남으셔가지고 한 20, 30분이라도 한번 그 빈칸을 좀 키워드 위주로 다 이렇게 빈칸을 뚫어놨거든요. 그리고 협약, CIS 협약 위주로 우리 협약을 위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아직은 좀 실력이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보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남으셔가지고 시험을 한번 테스트를 보셔도 되고 하여튼 요런 스케줄로 수업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회차 끝나고 2회차 끝나고 오늘 같은 경우는 2회차 끝나고 프린트물을 한 번은 나눠드릴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 심화까지 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공부의 범위를 계속 넓혀 나가셨을 거예요. 기본 때는 당연히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를 하셨을 거고 심화 때는 이제 조금 더 우리 논문도 좀 봤죠. 논문 같은 것들도 조금 보셨고 심화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다뤘고 이제 여기에다가 기출. 자, 기출도 마찬가지로 심화적인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너무너무 쉬운 문제들은 좀 여러분들이 그냥 충분히 혼자서도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예전 문제 중에 되게 어려운 문제들도 있거든요. 50점짜리 되게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딱 보고 감이 좀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 위주로 좀 구성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풀이를 해드리는 걸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어려운 거는 아니네 라고 충분히 판단하고 복습하실 수 있는 내용들인데 아무래도 좀 옛날 기출 2010년대 뭐 2013년 14년 막 요때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들을 좀 보시면은 저희가 그냥 기본서에서 공부했던 내용들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하셔가지고 물론 지금은 시험이 거의 그냥 뭐 협약이랑 규칙에서 그냥 암기해서 쓰는 거 위주로 나오긴 나와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나올 거라고 아무도 장담 못해요. 만약에 내년 시험에 시험 문제 유형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막 옛날 형식으로 해서 어떤 미친 교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자기 논문에서 막 냈어요. 그래도 우리 할 말은 없어요. 할 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공부 방향을 뭐 완전히 바꿔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시험 문제 유형이 확 바뀔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만약을 위해서 그래도 기존에 좀 이렇게 나왔던 문제들은 보는 거는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문제들은 좀 여러분들이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때까지 해가지고 시험 공부 범위를 이렇게 쭉 넓혀 나가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넓혀 나가시면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줄여 나가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한 12월, 11월 이때쯤 됐을 때는 내가 시험장에 들고 들어가야 되는 전체적인 그 절대적인 양을 딱 픽스가 된 다음에 무한반복. 그때부터는 이제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계속 암기하고 시험 보고 암기하고 시험 보고 그렇게 6개월의 아주 고통스러운 모의고사, 아마 봐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월부터 이제 모의고사 보거든요. 그때 굉장히 힘들어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든데 하여튼 그 시간을 잘 이겨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합격하실 수 있다. 열심히 하신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보시고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기출풀이 시간대는 그 다시 회독을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심화적인 내용들 공부하셔야 되고 내가 기본 이론 들을 때 아니면 심화 과정 들을 때 아직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이해를 못한 부분들도 충분히 있으실 수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하시고 그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암기도 하시고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공부하기 싫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진짜 날씨 좋더라고요. 오늘도 날씨 좋고 어제도 날씨 좋았고 공부 잘 되세요? 이제 약간씩 이제 유예로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슬럼프가 좀 올 때도 되긴 된 시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기본부터 이제 한 두 달, 세 달, 네 달 이제 공부하고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그래도 좀 한 2회독 정도는 한 것 같은데 이제 또 다시 또 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물리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또 계절적으로 이제 9월이라는 게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자꾸 밖에 나가 놀고 싶잖아요. 그런 것들을 꼭 누르셔야 됩니다. 꼭 누르시고 다 누구나 넘어져요. 다 누구나 한 번씩은 넘어지고 근데 누가 더 빨리 일어나느냐. 슬럼프 누구나 다 옵니다. 누구나 다 오고 저도 막 한 일주일, 이주일씩 공부 안 돼가지고 막 방황하고 이런 적이 되게 종종 있었어요. 근데 누구나 다 쓰러지지만 더 빨리 일어나가지고 다시 원래의 그거를 찾아가셔야지 이제 합격을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OT는 한 요 정도로 그냥 마치는 걸로 하고 역시 뭐 질문사 궁금하신 사 뭐든 좋습니다. 연봉 빼고 관세사 연봉 어떻게 되나요? 그런 거는 따로 질문 주세요. 따로 질문 주시고 없으신가요? 그럼 진도 나갑니다. 아무도 질문 안 하시면. 아 그리고 이따 뵈니까 그래도 다 낯이 익으신 분들이 그래도 많이 있네요. 그래도. 자 그러면은 우리 진도를 나가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은 1회차 2회차까지 해서 CISG까지 다 나갈 거예요. 이게 8회차 분량이기 때문에 CISG를 다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목표는 CISG까지. 왜냐면 신용장이 너무 많거든요. 신용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1회차 2회차 오늘은 되도록이면은 CISG까지 다 나갈 예정입니다. 다 나갈 예정이고 자 앞부분은 무역의 이제 기초 파트죠. 무역의 기초 파트는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그 기출 문제 출제 경향 분석 보시면은 정말 가끔 나왔어요. 정말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나왔고 무역 계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2020년도에 나오고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특히 시험 유형이 바뀐 다음부터는 거의 그냥 협약이랑 규칙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무역의 기초 1편 3페이지부터 보실게요. 3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일단 중개무역이죠. 중개무역은 무역의 분류 중에 하나죠. 중개무역은 무역의 분류 중에 하나가 되겠고, 자, 여러 가지 무역 거래 형태가 있죠. 무역 거래 형태. 자, 일단 중개무역이 있고, 가이무역이 있고, 그리고 뭐 외국인도 수출, 외국인도 수입도 있고. 자, 중개무역이랑 중가이무역 같이 공부하셔야 되고, 외국인도 수출, 외국인수수입이에요. 얘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의탁 판매, 무역 같은 것도 있고, BWT, 보세창고도 거래죠. 보세창고도. 그 다음에 뭐, 연계무역, 등등등등 있는데, 여태까지 시험 문제 나온 건 얘랑 얘만 나왔어요. 중개무역이랑 BWT. 그래서 중개무역이랑 BWT에서는 시험 문제가 또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나머지 문제들은 솔직히 나올 확률이 막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 항상 불이해탁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불이해탁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정의라든지, 뭐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시험 문제가 너무 명확하게 다 주어져요. 뭐, 뭐를 쓰시오, 뭐를 쓰시오, 정의를 쓰시오, 뭘 쓰시오. 근데 예전에는 그냥 되게 뭉뚱그려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역 거래 형태 관련해서 요즘 스타일로 나오면은 요즘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서술을 하시면 되고, 예전 스타일로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대충.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목차 잡는 것도 되게 의미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목차 잡는 것도 되게 중요했거든요. 왜냐면 목차를 잘 잡아야지 서술이 잘 되기 때문에 이게 논리적인 흐름을 갖춰가지고 목차를 잡으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 주어지잖아요. 못 써라, 못 써라, 못 써라. 그거에 맞춰서 그냥 목차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만약에 그런 걸안 주어졌다, 시험 문제에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역 거래 형태에 관련된 어떤 시험 문제, 뭐 중개무역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텐데, 미친 척하고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서술하셔야 되는 거고, 뭐 정의 서술하셔야 되는 거고, 특징, 뭐 장단점, 거의 이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뭐 단점, 한계, 그리고 만약에 어떤 뭐 관련 법규가 있으면은 관련 법규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장점과 단점을 서술하시오라는 문제는 효용과 한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는 문제랑 완전히 동일한 문제입니다. 장점 쓰세요? 효용 쓰세요? 똑같아요. 그리고 단점 쓰세요? 한계를 서술하세요라는 그런 문제. 그래서 너무 이거 암기하라고 이렇게 적어드린 거 아니에요. 틀에 막 박혀가지고 목차를 암기해가지고 이렇게 서술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고, 항상 유연하게 서술하시면 되고, 지금은 그런 것조차도 좀 필요가 없다. 문제에서 그냥 다 주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2004년도에 나왔던 시험 문제예요. 문제 2004년도에 나왔던 시험 문제가 되겠고, 일단 문제를 이렇게 지금 두 줄이죠. 두 줄인데 다 끊어 끊어 가지고 보시면 돼요. 자, 중개무역에, 자, 정의 동그라미 1번 하실게요. 뭘 써야 되는지. 자, 그리고 의의 동그라미 2번. 아, 정의도 쓰고 의의도 쓰라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수취입 실적의 인정 여부와 인정 범위. 아, 이것도 써야 되고, 자, 한국을 중개무역으로 할 때, 자, 동그라미 4번. 공급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뭐, 각종
관계 서류에 대한 중개무역인의 조치 네 개를 서술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문제가 길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문제 파악할 때는 이렇게 지금 만약에 이런 문제가 또 나왔다 그러면은 지금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물음 1 해가지고 뭐 가로 1번에 뭐 정의 옆에다가 뭐 3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져 나오겠죠. 쪼개져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물어보는 거 몇 개다? 네 가지다. 시험장에서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끊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 목차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의 보시면은 뭐 중개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자 동그라미 1번 치실게요. 보세구역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구역의 장치 허가를 받은 장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유무역지역 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외에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수출입이래요. 아 그럼 우리나라에서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거래구나. 그래서 요 무역 거래 형태에서 어떤 정의 부분은 대무역법상 정의를 다 가져와서 서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중개무역의 정의도 다른 정의도 있죠. 다른 정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정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은 이왕 서술하실 거 그래도 법상 정의를 서술하시는 게 그 출제 채점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도 조금 더 그래도 명확하게 이런 법상 정의도 알고 있네. 왜냐면 우리가 대외무역법이랑 외국환 거래법도 시험 범위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서술하시면은 그 활용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정의를 쓰라 그랬는데 의의도 또 쓰라네요. 보통 의의에다가 정의를 많이 쓰거든요. 자, 그래서 이론적인 문제는 우리 이제 보통 지금 시험 문제가 협약과 규칙에서 나오고 그냥 일반 이론적인 문제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두 갈래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고 지금 협약과 규칙에서 거의 60에서 70% 그냥 암기해서 뒤에 다 쓰는 거 그리고 이제 이론적인 문제가 한 30, 40%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협약과 규칙은 뭐 당연히 암기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이론적인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정의가 되게 중요해요. 정의. 이론적인 문제는 정의를 잘 암기하셔가지고 서술하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차별화 있게 답안지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정의 규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좀 많이 드리고 이러한 정의 규정은 너무 달달달달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막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내가 앞자를 다 따가지고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좀 비슷하게 최대한 서술하시면 나쁘진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의의 쓰라고 하면은 정의 서술하시면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의도 쓰고 의의도 쓰래요. 그럼 이제 의의에다가 정의를 쓰면 안 되겠죠. 다른 걸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보면은 수출입 실적 인정 여부 인정 범위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뭐 공급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뭐 중개무역인의 조치 요런 거 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의의에다가는 요런 거 쓰면 되겠죠. 특징, 목적, 장단점 요런 거를 의의에다가 서술을 하면 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시험 그런 문제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중개무역의 의의 한번 읽어보실게요. 같이 밑줄은 치지 마시고 자 중개무역은 중개상이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그대로 수출함으로써 자 동그라미 1번 중개차익 가득액이라고 하죠. 가득액 중개차익의 확보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개무역은 중개인 자국 상품의 공급 능력이 부족할 때 밑에 시장을 유지하고자 할 때 그래서 두 가지 이러한 특징이 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문이 들어왔어요. 주문이 들어왔는데 내가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주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거절해. 죄송합니다. 100톤 주문하는데 나 50톤밖에 못 만들고요. 그러면 수입자가
다음부터 거래를 안 하려고 하겠죠. 딴 사람 찾겠죠. 그 생산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면 이제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SOS 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있어서 얘가 얘한테 아 100톤 만들어줘 했는데 얘는 50톤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생산 주문하겠죠. 요럴 때도 이제 중개무역이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냥 단순히 중개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유도 있지만 두 가지 이렇게 내가 생산 능력이 이제 공급 능력이 좀 부족할 때 요럴 때도 사용이 된다라는 부분도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도 쓰라 그러고 의의도 쓰라 그러면 정의는 정의 쓰시면 되고 의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특징이라든지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거 서술하시면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 서술하셨으면 됐던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요 문제는 대무역법이랑 또 섞여서 냈어요. 섞여서 우리 수출입 실적의 인정 여부랑 인정 범위 요거는 대무역법이거든요. 대무역법에 우리 기본적으로 수출입 실적 인정 여부 되는지 그리고 인정 범위까지 다 구분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중개무역은 수출 실적 당연히 인정해주고 인정 범위는 자 거기다 밑줄 치실게요. 수출 금액에서 수입 금액을 공제한 가득액. 우리나라는 수출 같은 경우에 FOB 기준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평가에서 배우셨겠지만 수입 같은 경우는 CIF로 하고 있죠. CIF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B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에서 80원으로 사가지고 와서 100원으로 팔겠죠. 요건 수출이니까 FOB 수입이니까 CIF 80원에서도 80원에 파는 바보는 없을 거잖아요. 20원에 중개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이제 중개무역을 하는 거죠. 중개무역이 되게 좋아요. 내가 재고를 그러니까 내가 뭔가 공장을 지어가지고 공장 설비를 돌리고 이러려면은 내가 제조회사면은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은행 대출도 많이 필요하고 근데 중개무역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확실한 거래처만 양쪽에 잡고 있으면은 계속 내가 그러한 어떤 생산 설비를 돌리고 하는 그런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관세사 되신 다음에 아이템 하나 잘 잡으셔서 중개무역도 한번 해보시면 저는 요새 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갑자기 얘기가 딴 데로 새네. 저는 요새 이제 저도 이제 관세사가 된 지 이제 좀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무역 일선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보여요. 아, 지금은 어떤 아이템이 핫하구나. 왜냐면 수입이 갑자기 안 되던 물건들이 막 수입이 들어올 때가 있고 수출이 안 되던 물건들이 막 미친 듯이 수출이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업체들 갑자기 보면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사업자동력증을 다 보잖아요. 지금 뭐가 되게 핫한지 아세요? 수출에서 되게 핫한 거. 지금 K푸드랑 이제 화장품은 옛날부터 핫했었는데 지금 핫한 거는 필러. 성형외과에서 이제 쓰는 그런 게 엄청나게 수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 동남아 쪽으로. 약간 좀 음성적인 루트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출은 그냥 면장 제대로 끊고 들어가는데 현지 들어가려면은 되게 까다로워요. 그럼 필러 같은 거는 이제 시술이 필요한 건데 그런 거를 수출하는 업체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 그런 그거 해주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몰래 이렇게 싹 그 안으로 동남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그래서 미용 쪽이랑 그런 게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나라 그러한 시술 워낙 좋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지금 K컬처가 심하다 보니까 원래 한국 음식도 잘 안 나갔었거든요. 그런 음식류도 엄청나게 지금 진출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미용 그런 거 관련해서도 많이 나가고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어떤 회사에 있다가 나오셔가지고 독립을 하셔가지고 그 필러나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 대표님을 만났는데 이게 실적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증대액이 수출을 처음에는 뭐 한 달에 한두 건 했으면은 몇 개월 만에 지금은 뭐 한 달에 막 한 30, 40건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건물을 진짜 처음 갔을 때 요것보다도 적은 사무실에서 시작하셨는데 6개월 만에 딴 데로 이사하셔가지고 요거 한 5배 정도 되는 막 직원도 엄청 많아지고 하여튼 아이템을 잘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관세사 물론 좋아요. 관세사 물론 좋은데 저희는 이제 전문 자격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높죠.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고 되게 안정적인 수익을 좀 창출할 수는 있어요. 그냥. 근데 한 방에 뭐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저희 업 자체가 한 방에 뭐 미친 엄청나게 이렇게 큰 돈을 버는 그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런 건 확실히 무역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장단점이 있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다가 한 방에 탁 훅 가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희는 그런 건 없어요. 저희는 그냥 나중에 개업하셔가지고 자기 집에서 혼자 임대료도 다 절감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좋다. 좋은 직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거 보면은 좀 부럽기도 하죠. 예전에 요소수 기억나시죠? 요소수 사태 터졌을 때도 이제 저도 한번 요소수를 수입하려고 한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안 했죠. 근데 그런 게 자꾸 나중에 여러분들 관세사 되셔가지고 이제 하시다 보면 실무하시다 보면은 이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 게. 가격을 다 알잖아요. 그리고 거래처 다 고객사의 거래처지만 정보를 다 알잖아요. 와 이걸 이렇게 싸게 수입한다고? 5천원에 수입해가지고 한 10만원에 팔고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니까 연락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사람인지라 그런 게 이제 가끔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관세사 하시다가 이거 접으시고 그 무역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관세사 하시다가 포워드 업체 차리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고 같이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고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일단 관세사부터 되자. 그쵸? 일단 관세사부터 되고 길은 많습니다. 하실 수 있는 것. 안 돼. 너무 많은 잡소리를 하다 보면 진도를 못 나가. 갑자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데 일단 진도를 나가죠. 진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일단 우리 대무역법상 중개무역 그 무역 거래 형태 중에 여러 가지 우리 기본 이론 시간에 배웠던 뭐 외국인도 수출, 외국인도 수입, 외국인 수수입, 뭐 임대차 방식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수출 실적 같은 거는 대무역법이랑 같이 엮여가지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애들도 좀 같이 나중에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랄게요. 무조건 1순위는 하지만 중개무역이에요. 중개무역이 가장 시험 문제 내기도 좋고 그리고 낼 부분도 많고 다른 부분과 엮여서 낼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수출 실적 인정 시점은 외국환은행 입금일이죠. 입금일. 자, 입금일에다가 밑줄 쳐주시고 대부분 다 입금일이에요. 대부분 다 입금일인데 내가 잘 모르겠다. 뭐 어떤 무역거래 형태에 대해서 그 인정 시점 써라 했는데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외국환은행이 입금일 하면은 얼추 맞습니다. 수입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급일이겠죠. 지급된 날짜. 자, 그리고 4번 한국을 중개무역국으로 할 때 공급자가 노출되지 않기 위한 조치. 자, 요거는 스위치 비엘이 딱 떠오르셨어야 돼요. 이걸 보고. 자, 그래서 요런 부분은 말 그대로 달달달달 암기해서 서술하실 만한 부분이 아니죠. 그냥 이론적인 이런 부분을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해서 잘 풀어서 서술하느냐, 풀어나가느냐. 협약이랑 규칙 암기하듯이 달달달달 외울 파트가 절대 아닙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개요.
자, 중개무역의 경우 원수출상과 중개인, 중개인과 최종수입상 사이에 계약이 각각 체결되나 물품은 원수출국에서 직접 선적되어 최종수입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공급자인 원수출상의 정보 및 최초거래 가격 등이 노출되어 중개인의 차익이 공개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인은 아래의 방법으로 서류를 발행하여 공급자를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다. 자, 스위치 비엘이란, 자, 밑줄 치실게요. 스위치란 문구가 기재된 선화증권. 얘도 마찬가지로 정의를 써주시는 거예요. 아, 스위치 비엘. 내가 스위치 비엘을 논할 건데, 스위치 비엘의 정의가 뭔지 먼저 서술을 해주시고, 끊어주시고. 자,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밑줄은 치지 마시고, 원수출국에서 발행된 비엘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중개국에서 중개인이, 자, 그 다음 밑줄. 자신을 수화인에서 송화인으로 변경. 최종 수입상을 수화인으로 하는 비엘을 재발행. 여기서 비엘 끊어서 얘가 A, B, C라고 하면 여기 비엘에, 자, 송화인은 보낼 송자, 수출자죠. A, 수화인은 받을 숫자. B, 얘가 스위치하는 거예요. 송화인 B, 수화인 C로 바꿔가지고 하면 얘랑 얘랑 둘이 알게 되면 얘가 얘랑 거래 안 하겠죠. 다이렉트로 80원으로 얘가 살라고 하겠죠. 그래서 얘가 막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 비해를 활용하면은 공급자를 노출시키지 않게 할 수 있다. 자, 상업송장 환원 등, 자, 요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중개인은 수입상과 체결한 계약 조건에 따라, 자, 그 다음 밑줄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얘네들을 이제 새로 발행하는 거죠. 한국에서 중개인이 자기 명의로 인보이스랑 패킹 리스트를 바꾸는 거죠. 상업송장이랑 포장명세서, 패킹 리스트는 수출자가 만듭니다. 수출자가. 그래서 스위치 비엘은 선사가 해줘요. 선사. 선사가 뭐죠? 배를 가지고 있는 배주인들. 현대 상선. 뭐 이런 애들. 그래서 요청을 하는 거죠. 얘가 선사한테. 야, 스위치 좀 비엘 좀 스위치 해줘. 왜냐면 비엘 자체를 누가 발행해요? 선사 발행하니까. 그래서 선사한테 요청을 하면은 이제 스위치 비엘을 해주는데 실무적으로 잘 안 해줘요. 선사가.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잘 해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냥 문제를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좀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중개무역은 2004년도에 나온 다음에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나온 지 엄청 오래됐어요. 근데 막상 이것도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다시 써보려고 하면은 정의도 잘 안 써질 수도 있어요. 암기가 돼 있어야지만 서술이 됩니다. 그래서 정의나 이런 것들 잘 암기를 하셔야 되고, 요거는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배점이 이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정의에 뭐 한 2점, 의의에 한 2점, 수출 실적 3번 목차 한 2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4번이죠. 4번에 한 4점 정도 배점이 되지 않았을까. 예전에는 배점에 대해서 안 줬어요, 문제에서. 근데 지금은 다 점수 배점까지 주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배점에 대해서 내가 뭐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게 돼버렸죠. 근데 옛날에는 배점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셨어야 돼요. 아, 이럴 경우에 뭐 정의만 이만큼 쓰면 안 되잖아요. 아, 배점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되겠구나라는 걸 캐치가 되셨어야지 이제 조금 더 고득점도 가능했던 게 이제 예전. 예전에는 이렇게 공부를 하셨어야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2010년도에 나온 우리 무역거래 형태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거. BWT 거래. 앞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테마가, 첫 번째가 중개무역, 두 번째가 BWT입니다.
그래서 BWT 거래도 몇 번 나왔어요. 2006년에도 나왔었고, 2010년에 또 나왔고, 최근에는 좀 안 나오긴 했어요. 최근에는 안 나오긴 했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얘도 문제를. 자, 보세 창고도 거래에서 많이 쓰이는, 자, 동그라미 1번. 기관 경과 선화증권의 개념. 요거 쓰라네요. 에 대해 설명하고, 이것이, 자, 동그라미 2번. 신용장 거래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방법. 두 개 쓰는 거죠. 얘는. 첫 번째, 스테일비엘의 개념을 쓰는 거고, 신용장 거래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방법. 이건 뭐 쓰라는 거예요? 스테일비엘 어셉터블 써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자, 그래서 얘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의부터 해가지고, 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묶으신 다음에 보세 창고도 거래의 기본적인 그 정의예요. 정의. BWT 거래에서 많이 쓰이는 기관경과 선화증권 스테이비엘의 개념을 일단 쓰라고 했는데, BWT 거래를 논했으니까 의에다가 이제 BWT 거래의 정의를 써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수출상이 자신의 위험과 부담으로, 자, 수출상이 자신과 위험과 부담, 밑줄 치실게요. 아, 수출상 본인의 위험과 부담으로 하는구나. 자, 그리고 끊어주시고, 수입국의 보세창고까지 물품을 운송하여 장치한 상태로 보관하면서 자신의 지사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수입상과 무역계약을 체결한 후 끊어주실게요. 그 다음에 수입국의 보세창고에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거래 형태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긴 정의, 긴 문장은 무조건 끊어서 암기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암기가 잘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수출상의 부담으로 하는구나. 두 번째는, 아, 수입국 보세창고까지 지가, 그러니까 본인이 운송해가지고 이제 보내는구나. 보내서 무역계약을 체결하는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입국 보세창고에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진다. 자, 이게 수출국, 이게 보세창고. 수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보내는 거죠. 미리 보내가지고 여기에다가 물건을 장치를 해두고 그 다음에 수입자를 찾아가는 그러한 거래 방식이 이제 BWT 거래입니다. 그래서 얘가 되게 부담이 커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중국이고 한국이면 가까우니까 물류비가 얼마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유럽이에요. 유럽이고 한국이면 물류비가 엄청나게 되겠죠. 보냈어요. 근데 수입자 못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 반송하거나 뭐 어떻게 폐기하거나 다 자신 비용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수출상한테 좀 불리한 그러한 거래 형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수출상이 좀 새로운 나라의 어떤 자기의 물건을 개척하거나 이럴 때 좀 많이 쓰이는 그러한 거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BWT 거래 그 다음은, 아,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해주는 거예요. 자, BWT, 얘도 밑줄은 치지 말고 읽어만 볼게요. 자, BWT 거래와 같이 수입국에 이미 도착한 물품의 경우 수입상과의 계약 체결 시기를 예상하기 힘듦으로 신용장 결제를 소용하는 경우 서류 제시 기한과 관련하여 기관 경과로 수리가 거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BWT 거래랑 스테이비엘이 왜 같이 묶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의의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언급을 해준 거죠. 왜 사용되는지. 물건을 미리 보낸다고 했잖아요. 자, 9월 1일 날짜로 보냈어요. 그럼 BL에 9월 1일 찍혀 있겠죠. 근데 수입자는 10월에 찾았어요. 그래서 10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신용장이 발행됐다. 일단 무조건 기간 경과잖아요. 기간 경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테일비엘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스테일비엘의 개념을 쓰라는 게 이제 2번 목차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스테일 비엘 어셉터블 했는데, 자, 스테일 비엘 정의를 먼저 써드릴게요. 스테일 비엘 개념 쓰라고 했으니까. 자, 스테일 비엘이란 STA. 간단해요. 서류 제시 기일이 경과한 하나증권. 스텔벨이란 서류 제시 기일이 경과한 선화증권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은행은 스테일 비엘을 수익 거절한다. 요거를 먼저 여기에는 없는데 앞에다가 먼저 서술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테일 비엘 어셉터블 이렇게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것도 정의인 거죠. 스테일 비엘이란 서류 제시 기일이 경과한 선화증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스테일 비엘을 수리 거절합니다. 그래서 신용장상의 특별 조건을 삽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줄 쭉 치실게요. 스테일 비엘 어셉터블이란 서류 제시 기일을 경과한 선화증권이 제시되더라도 은행이 이를 수리한다는 신용장상의 특별 조건을 의미한다. 끊어주실게요. 자, 즉, 이 안은 그냥 썰 푸는 거예요, 썰. 너무 짧게 쓰면 좀 그러니까 자꾸 썰을 붙이는 거죠. 신용장에서 요구, 이건 밑줄은 안 치고 읽어만 볼게요. 신용장에서 요구한 서류가 신용장에 지정된 선적일 이후에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시된 경우에도 은행이 수리 거절하지 않고 수리하여 대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신용장 거래에서의 스테일 비엘의 활용. 자, 얘도 암기보다는 그냥 이해예요, 이해. 이해에서 내가 아는 대로 쭉 서술을 하신 거고, 길게 썰을 푼 거죠.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BWT 거래와 같이 수입국에 이미 도착한 물품에 대하여 신용장에 의한 대금 결제를 약정하는 경우 스테일 비엘 어셉터블이라는 조항이 일반적으로 기재되며 수입상은 신속하게 운송서류를 입수하여 현물을 확보할 수 있다. 자, 스테일 비엘 어셉터블이란 서류 제시를 경과한 선화증권이 제시되더라도 은행이 이를 수리한다는 신용장상의 특별 조건을 말한다. 즉, 여기는 이제 위에 있는 내용이랑 하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달락. 자, 통상 원본 선화증권을 수출상에 보관하고 있다가 수입상과의 계약이 체결되면 수출상은 환호음을 발행하여 선화증권과 함께 은행에 제시한다. 자, 이 경우 신용장에 스테일 비엘 어셉터블이란 문구를 삽입하여 은행이 서류를 수리 거절하지 않고 물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자, 이러한 조항이 신용장상에 나타나 있는 경우 수입상은 물품이 먼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제시 기간을 경과하여 늦게 제시된 운송서류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수입상의 물품을 인수하는 데 불편할 수 있다. 자, 밑줄은 하나도 안 쳤어요. 굳이 밑줄 쳐드릴 만한 부분이 없어요. 그냥 이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서술하시면 됐던 그런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2번 목차의 스테일 비엘 개념. 왜 스테일 비엘을 써야 되는지 요거를 조금 더 반복적으로 그냥 썰을 푼 거예요. 3번에서 그냥.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 문제 4번도 BWT 거래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4번을 먼저 보고 3번을 볼 건데 조금 쉬었다 하실게요. 잠깐 쉬셨다가 문제 4번 보시고 3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